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생갈비 이렇게 나오는 건 진짜 예술이다. 보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경원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전주 삼촌동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바로 뒤쪽에 돼지고기를 백탄에다 굽는 정말 맛있는 고깃집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직접 이 식당에 대해서 자세히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전주에 위치한 백탄 참숯불구이입니다. 업장은 밖에서 봤을 때는 무슨 마트 상가 건물에 있는 것 같았는데 막상 안쪽에 들어오니까 고깃집인데 층고도 높고 쫙 펼쳐져 있고요. 테이블은 대략 한 10개 조금 넘어 보이는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잡동사니들도 있으면서 조잡스러운 이런 느낌이 있어야 약간 동네 맛집이다.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다. 벽면 도배되어 있는 거 봐봐. 그동안 광고되어 있던 연예인들은 여기 다 있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마이크 다 있어. 자 메뉴가 굉장히 많아요. 삼겹살, 목살, 뭐 생갈비, 항정, 소고기 부위들 있고 아래 뼈 있는 닭발, 뭐 돼지꼬리까지 있는데 돼지꼬리도 좀 맛있어 보였고요. 해물 계란탕서부터 해가지고 제육볶음, 고기김치 전골, 꽁치김치 전골 등등. 그리고 후식 안주류가 또 옆에 있는데요. 뭐 청국장, 침냉면, 날치알 주먹밥 정말 많습니다. 그 아래 주류 메뉴 있는데 주류 메뉴에 재밌는 게 뽕주와 참 볶음자까지. 야 그냥 뽕뽕하네요. 창구성은 약간 한식 창구성이고 좀 심플하고요. 기본적으로 절임료하고 김치하고 이렇게 있고 술 한잔 하라고 콩나물국까지 나옵니다. 원육도 좋아 보이네요, 선생님. 일단 선별하시는 것 같아요. 숙성을 해서 그런가요? 그럼 숙성은 얼마나? 한 이틀 정도 하나. 아, 이틀 정도? 아유 감사합니다. 어우 느낌 좋다. 생갈비 이렇게 나오는 건 진짜 예술이다. 생갈비 잘하는 곳도 일단 원육 좋아야 되는데 네 보시면은 작은데 강하다. 작은데 강해. 삼겹살 두께 딱 2.5에서 3cm 가까이 되는 딱 그 원육 있죠.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 저 개인적으로 요즘 목살 앞쪽보다 이쪽 뒤쪽 맛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맛있게 굽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불이다. 이게 백탄이군. 불이 되게 짜잘짜잘하게 돼 있네요. 이렇게 사실 이제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네. 써보니까 요 사이즈가 그냥 네. 불판은 봉석쇠입니다. 봉석쇠인데 이렇게 산으로 되어 있어요. 경사 있는 겁니다. 기름이 옆쪽으로 빠질 것 같아요. 삼겹살 먼저 굽겠습니다. 처음에 봉석쇠에 달라붙을 수도 있어서 살짝 톡톡 쳐주시면 됩니다. 칼집은 조금 깊은 편이네요. 겉면이 칼집이 나져 있기 때문에 꽈배기처럼 좀 바삭하게 익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뒤집어주고, 뒤집어주고. 원육은 봤을 때 일반 원육 중에서 가장 기본형에 가까운 원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에 어느 정도 구워지면 세워줄게요. 삼겹살처럼 두꺼운 거는 이쪽 면 꼭 익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딱 한 번만 익혀주고 자 껍데기죽 가위 진짜 잘 된다. 이쯤 되면은 빼줘야 돼. 살코기가 좀 많은 쪽하고 지방 많은 쪽하고 하나씩 먹어볼게요. 수창 합격. 봉석쇠지만 경사가 지어 있다 보니까 지방이 최대한 옆쪽으로 빠져서 적절한 수탕이 배어요. 텁텁한 느낌이나 과한 수탕 같은 거 없고 깔끔하면서도 은은하게 그 백탄의 그 묵직한 향이 있거든요. 그 고소한 맛이 지방이랑 섞이면서 단맛하고 어우러집니다. 원육 자체는 상향 평준화에 가까운 그냥 평범한 원육인데 숯불 자체가 좋다 보니까 그 원육이 내는 최대치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다 플러스 제가 잘 구운 것도 있습니다. 김치 잘 익었다. 김치는 향 자체가 그냥 집김치 향이거든요. 딱 담근 김치. 와, 이게 김치 맛집이네. 정말 전라도스러운 김치 맛에 정말 잘 익었습니다. 새콤함이 진짜 좋다. 숙성도 잘 되는데 아삭아삭하고 신맛이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맛있습니다. 그거 같아. 파닭에 올라가 있는 파 같아. 오히려 삼겹살 기름하고 그 파가 씹어지면서 나오는 달달한 향이 섞이면서 파 향이 정말 감칠맛으로 느껴지네. 살겠다. 두께가 좀 있기 때문에 천천히 굽겠습니다. 또 생갈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환장하시거든요. 생갈비 자체에서 나오는 그 쫄깃쫄깃한 식감이 있고 생갈비 쪽이 좀 진합니다.
무엇보다 원육은 좋아야 돼요. 그리고 구울 때 잘 구워야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석쇠보다 그냥 좀 고기 잘 굽는 사람들은 그냥 불판 바꿔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봉석쇠에다가 굽는 게 맛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맛있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건 화력이 정말 세야 돼요. 좋습니다. 목살에도 뒤쪽은 부드럽게 먹으려면 약간 주먹고기처럼 좀 큼직하게 썰어야 됩니다. 자, 목살 살코기 쪽 먼저 먹어볼게요. 이거 제가 지금 좀 소고기처럼 익혔거든요. 안쪽 보면은 이 정도. 요즘 요 살코기 쪽 맛있다니까. 고기 자체가 진한 건 아니고요. 수창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안쪽에 그 수분감하고 같이 먹었을 때 그 포인트가 정말 맛있어요. 그냥 먹었을 때가 맛있네요. 아이고야. 아, 여기는 수창이 다 안에 수창이 다요. 수치 워낙 좋다 보니까 이 순맛이 다 보완해줘요. 그래서 고기만 잘 구우면 단맛을 끌어내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래서 불도 중요하다라는 게 많은 업장들을 다니면서 다시 한 번 더 느낍니다. 야, 이 촉촉한 거 봐요. 갈비 진짜 잘 익혔죠. 엄청 쫄깃하네. 식감은 목살보다 좀 더 단단한 편이고 맛 자체로 봤을 땐 담백한 맛이 강해요. 기름기 싫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요. 원래 평소에 삼겹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맛 자체가 너무 심심한데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생갈비는 확실히 생갈비만의 매력 포인트가 있고 거기서 굽기 포인트는 최대한 촉촉하게 수분감 살아있게 구워줘야 최적의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와, 여기가 제일 부드럽네. 역시 소든 돼지든 뼈에 가까이 붙어있는 살코기 제일 맛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짜파게티. 집에서 먹는 거랑 다른 게 짜파게티.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거 있나요? 짜파게티. 집에서 먹는 맛은 또 틀린데요, 손님들은 여기서 먹는 건. 일단은 면발 자체는 살아있고 굉장히 꼬들꼬들해 보이거든요. 집에서 먹는 거랑 똑같은데? 근데 굉장히 쫄깃할 정도로 면발을 잘 살려주셨습니다. 확실히 집에서 먹는 맛이에요. 어느 정도 살짝 열 받으면 뒤집어줘. 꼬리 쪽은 이게 일반 껍데기랑 좀 다릅니다. 운동을 많이 하는 부위라서 힘줄도 있고요. 껍데기 자체가 더 단단해가지고 씹는 맛이 기가 막힙니다. 야, 이거 진짜 죽인다. 돼지 꼬리입니다. 좋다. 양념 자체는 좀 달달하게 되어 있어서요. 마지막은 물릴 때쯤에 술안주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껍데기 같은 경우에는 양념을 좀 죽여가지고 이 식감하고 그냥 정말 은은한 맛으로 먹을 수 있게끔 하면 훨씬 더 맛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런 껍데기집들이 장사 잘 됩니다. 와, 식감 깡패다. 정자는 맛보기 서비스를 주셨습니다. 원래 식사 안주류로 주문하면 훨씬 커요. 굉장히 스탠다드한 느낌. 아우, 진하다. 약간 매콤하거나 얼큰하게 이런 느낌보다는 좀 더 구수한 느낌이고요. 오히려 백반집에서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뭔가 특색 있거나 하진 않고 그냥 기본에 충실한 청국장입니다. 오히려 조금 구수해가지고 고깃집 스타일하고는 살짝 안 맞을 수도 있어. 여기에 좀 더 매콤하게 하거나 약간 김치 같은 게 들어가서 조금 더 좀 시원하거나 칼칼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해. 맛 자체는 좋아요. 백탄 참숙불구이 장단점 분석입니다. 장점으로는 먼저 원육 자체는 차별화가 있거나 특별히 더 맛있던 건 아니었지만 두툼하게 커팅된 고기를 백탄과 봉석쇠 조합에 구워 먹을 수 있어서 고급 수채에서 느낄 수 있는 특유 풍미가 아주 이상적인 맛을 내줬습니다. 또한 고깃집에서 볼 수 없는 이곳만의 특색 있는 사이드 메뉴가 있었고 특히 사장님께서 술을 좋아하시는 만큼 다양한 주류부터 당금주까지도 가지고 계셔서 주류를 선호하는 손님들이 느끼는 매력도가 매우 높을 것 같았습니다. 단점으로는 사용하는 열원과 불판 그리고 고기 두께를 참고했을 때 직접 구워먹는 업장 특성상 고기 굽는 난이도는 조금 있는 편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고깃집 참구성치고는 지극히 평범한 편이라 요즘 잘하는 고깃집들 참구성을 참고하셔서 고기와 잘 어울리는 절임류나 소스류 중에 약간의 보완을 해주면 만족감이 더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멀리서 찾아올 정도까지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고깃집 스타일은 아니지만 전주 지역에서는 충분히 매력있는 고깃집이고 단골손님 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거주하시는 분들은 영상 참고하셔서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고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